대전시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는데요. 대전 방문의 해를 3개년 계획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대전 여행 기틀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 계획들이 단순 홍보에 급급할 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식 기자입니다. 대전시 출범 70주년과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관광 활성화 선도도시 도약을 목표로 진행된 2019 대전 방문회. 대전시는 올 초 대전 방문회를 통한 대전 관광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내외 해외 여행객들의 지속적 방문 환경 조성을 위해 1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전 방문회를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마무리하지 않고 대전 여행 천만 명 시대와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도 함께 알린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는 앞으로 블로그 기자단이나 시민 서포터즈 등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관광 자원이나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 방문회의 참여 유도와 대외 홍보 효과 극대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시의 계획이 단순 관광객 모집이나 콘텐츠 홍보에만 집중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대전 방문회를 맞아 지역 관광 자원이나 상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방문객들의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도심지 온천인 만큼 온천과 숙박 그리고 추진 중인 온천지구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프라가 적으면 좀 만들어주시고 기존 자원이 있으면 더 활성화해서 많은 내외국인이 대전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이 기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실인은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대전을 방문해 머물면서 관광을 통해 소비를 이끌어내고 이를 위해 여러 기관이나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하나가 돼 공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관광을 가지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숙박을 해야 돼요. 그냥 하루 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 것보다는 1박 정도 이렇게 머무는 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숙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도움이 되거든요. 가장 먼저 대전시에서 추진해야 될 것은 패키지로 만들 때 그런 그 관광 패키지와 관련된 모든 유관 기관들 또 협력자들을 같이 공동으로 어떤 모여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전 방문의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대외 홍보를 통한 많은 방문객 유치에 노력 중인 대전시. 대전 방문의 해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김영식입니다.